상토 상젓을 각 밭에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목을 소독하기 위하여 상토 분말을 통에다가 다섯 일에 놓고 여기다가 묘목을 담겠습니다. 후치와 한 3g 정도 넣고 그 다음 상토를 한 잡씩 넣고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치향 한 2g 3g 넣고 그 다음 상토를 넣고 이렇게 옮깁니다. 나무를 심는 자리를 지금 이것은 미얀마 도사이기 때문에 20cm 정도를 띄우기 위하여 막대기로 이렇게 눈동자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이 10cm, 15cm, 20cm 이렇게 눈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접목 부위를 여기까지 맞추기 위해서 옆에다가 대고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높이를 맞춰서 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대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맞추면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높더라도 다음에 푹을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꼬미로 일단은 어느 정도 흙을 덮어 준 다음에 다시 나무 사이로 묶어 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묶고 나면 높이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럼 약간 한 5cm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은 약간 수세가 약하면 다시 나중에 흙을 5cm 정도 더 줄 생각을 하고 깊게 심는 것보다는 얇게 심는 것이, 그러니까 더 접목 부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노출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심어 놓고 나서 마지막에 물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이야 나무를 다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제 잘 살고 안 살고 그것은 뭐 나무들의 목숨에 달려 있을 것이고, 이제는 아리수와 미야마 부사를 잘 키워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사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틀 3일 동안 하면서 다 심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밭에 다 심어 놓고 나서 밭을 쭉 둘러보니 가미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수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무들에게 사실 물 공급을, 수분을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게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잘 심어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은 동서 방향이고 지금은 남북 방향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가지가 조금 더 나와 있는 이것은 아리수 묘목입니다. 아리수 묘목과 옆줄은 미야마 부사입니다. 미야마 부사와 아리수를 많이 재배해 봤던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지만, 저도 처음인지라 유심히 보시면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리수 묘목입니다. 그러면 미야마 부사를 보시겠습니다. 미야마 부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색상이 약간 검은색이 나면서 점박이가 있는 반면에 아리수 묘목은 약간 붉은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줄줄이 이 세 줄은 아리수와 미야마 부사와 섞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는 묘목을 그 10주씩 더 구입을 해서 여분으로 이렇게 남겨놔서 내년에 혹여시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다시 보식할 목적으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